이곳은 신출내기 모험가들이 모이는 길드. 이 소녀는 이제 막 성인이 되어 모험가로 등록했고 최하위 계급인 백자 등급을 받으며 자신의 일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처음이니 가벼운 일거리부터 경험해보려고 했지만 누군가 말을 걸어오는데 김이, 신간다라? 우리의 파티 세속자가 이나쿠테. 전사, 격투가, 마법사로 구성된 파티에서 고블린 사냥을 위해 그녀를 초대합니다. 하지만 접수자 누나가 백자 등급에게 고블린은 아직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전사 녀석이 자기는 마을에 들어온 고블린을 잡은 적이 있다고 까불고 있었죠. 이렇게 그들은 마을 외딴 곳에 있는 고블린의 동굴을 대낮부터 쑤시려고 하는데요. 대책 없이 온 곳에 불안했던 여신관이 한번 돌아가서 다시 정비를 하고 오자고 하지만 전사가 자신의 검을 보여주며 또다시 까봅니다. 하지만 불안한 모습이 보여지죠. 계속해서 동굴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그들은 어떤 위험이 있을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두와 떨어진 신관과 마법사가 길을 서두르지만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뒤쪽에서 매복 중이던 고블린들이 선두와 떨어진 두 사람을 보고 기습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마법사가 고블린 한 마리를 퇴치하는 데 성공하지만 그 숫자가 너무 많아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전방으로 뛰어갔던 두 사람도 소란을 듣고 돌아오는데요. 그 역시 좁은 동굴에서 사용하기엔 너무 큰 검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부상당한 동료들이 도망칠 수 있게 무도가였던 그녀가 나섰지만 호비라고 불리는 거대한 고블린에게 당해버렸죠. 신과는 무도가의 희생으로 마법사를 데리고 도망칠 수 있었지만 그녀는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받게 되는 기습 공격. 그리고 절망이라는 공포를 느끼고 있는 그녀의 앞에 누군가 등장했죠. 그는 눈앞에 있는 고블린들을 무자비하게 죽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녀를 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독에 당해버린 마법사는 도와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편히 보내주었죠. 그리고 신과는 고블린 슬레이어라고 이름을 든 그를 따라가게 되는데 그는 신관의 도움으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고블린들을 쉽게 소탕하며 고블린들의 번식용 도구로 사용된 여자들과 수십 차례나 범해져 망가진 무도가를 구했고 새끼 고블린들을 발견한 고블린 슬레이어는 여신관의 말이 일절 동요하지 않고 잔혹하게 녀석들을 처치했죠. 이로써 신출내기 모험가였던 그녀는 모험가는 약육강식의 세계에 대해 이해하게 됩니다. よくある話だ という 고블린이 무라가 오서와레 娘가 사라와れたことも 助け出された 娘たちが 慰み者に されたことを 하가난데 신전에 入ったことも 何もかも この世界では よくある話だ 그렇게 호된 일을 당했지만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 자신과는 다르게 확실한 목표가 있는 그를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하이! 이곳은 고블린 슬레이어의 거처. 그녀는 고블린 슬레이어의 소꿉친구입니다. 그녀는 그가 어째서 이렇게 고블린에 대해 집착을 하게 된 것인지 회상을 하며 보여주는데 사실 그는 어릴 적 고블린들의 무리에게 습격받았고 자신을 살리기 위해 가족이 죽어나가고 누나가 유린당하는 것을 지켜보며 그 안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이 트라우마가 된 그는 살아있는 고블린들을 용서할 수 없게 되었고 현재의 모습이 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고 그 누가 뭐라고 할지언정 고블린에게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보수가 없다 하더라도 어디든 뛰어나가는 고블린 슬레이어로서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블린 슬레이어를 찾는 이들이 길드에 나타나는데요. 그들은 엘프, 드워프, 위저드맨으로 이루어진 파티였고 각 종족을 대표해 고블린들을 족치기 위해 뭉쳐 그를 찾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왕의 군세가 수도에 몰려오고 있고 그것을 도와달라는 의뢰를 하게 되지만 그는 고블린 이외의 의뢰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부탁을 거절하려 합니다. 그때 위저드맨이 그 군세는 고블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야기를 들은 그는 그 즉시 놈들이 있다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는 이번에는 대군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약한 신관을 두고 가려 하는데 여기서 그의 인간적인 모습과 그를 혼자 보내는 건 불안하다며 따라가겠다 나서는 그녀의 행동에서 그들의 관계의 발전과 성장한 면모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블린 슬레이어는 그들과 함께 적의 군세가 잠복하고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이끄소. 잠깐,何すんの? 야츠라와 니오이니 민감다. 특히 女. 기분이 悪い.
落ちますから 그리고 계속해서 길을 향하는 그들. 이곳에서는 지금까지 봐온 고블린과는 다르게 놈들이 함정을 설치하였고 샤먼이라는 고블린의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보다 상위종이나 지휘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취가 심하게 나는 어느 방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곳에서도 번식을 위해 유린당한 여성을 찾을 수 있었고 그녀를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곳의 고블린들은 다른 곳의 고블린들보다 지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고블린들의 영악함을 직접 보고 느끼며 고블린 슬레이어가 품은 고통과 증오를 이해했죠.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모여있는 중심지를 오게 되는데 그곳에서 고블린 슬레이어는 신관과 드워프의 주문으로 모든 적에게 마취를 걸자는 작전을 짜며 잠든 적을 하나씩 처리해나갔죠. 그렇게 잔당을 거의 다 해치웠을 때 이곳에 우두머리로 보이는 녀석이 나타나게 되는데 놈은 고블린보다 상위종인 오우가였으며 이곳의 군세를 이끄는 마왕군의 간부였습니다. 지금까지 고블린만 상대해온 그에게는 오우가는 버거운 상대였습니다. 그는 치명상을 입었음에도 다시 일어났고 동료들의 힘과 그의 비장의 무기 마법 스크롤로 힘겹지만 오우가를 처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지친 싸움을 끝내고 피로 얼룩지고 무거운 몸을 이끌며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고블린 슬레이어의 사는 방식을 보고 힘이 있음에도 고블린만 사냥하는 그를 더 이상 비난하지 않고 인정하며 그와 진정한 동료가 되려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전투로 그 또한 혼자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그들을 의지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한 통의 편지가 오게 되는데 고블린 대시다. 바쇼와 미즈노마치. 호수와 1리 킨과 1袋. 그들은 보수 대신 다른 조건을 걸어왔습니다. 고블린 타이지가 끝났다라, 우리たちと 일신이 모험에 이크. 소레데이, 오르그버르그. 어, 소레데이. 그렇게 유레인이 있는 물의 도시의 법의 신전으로 향하게 되는데, 유레인은 다름 아닌 10년 전 마신을 토벌한 검의 처녀라고 불리는 성녀였습니다. 어라, 마, 누나타. 고블린 타이지에 왔다. 兵士たちに町の巡回を強化させたのですが犯罪は収まらず窃盗や通り魔めいた障害婦女子への暴行子供の誘拐も 그녀는 정치적인 문제로 군은 움직일 수 없다며 고블린만을 전문으로 사냥하는 그의 이름을 소문으로 듣고 그를 이곳에 부른 것이었습니다. お願いします。どうか私どもの町を救ってはいただけないでしょうか。救えるかどうかは分からん。だが、ゴブリンどもは殺そう。 그리고 고블린에게 향하는 그들 이곳의 고블린들은 지하수로를 아지트로 쓰고 있었는데 이상한 점은 그들이 배를 타고 있다는 것과 배를 타고 있음에도 수로에 마무리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배후에 분명히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誰かが 船에 대해 教えたっちゅうことか? この一件は何者かが 지휘的に 引き起こしている. 그렇게 일단 그들은 다시 정비를 하기로 하는데 여신관이 탕에 들어온 검의 처녀와 마주치게 됩니다. 오자마사세테이타다이테모. 그리고 상처투성인 그녀의 몸을 보게 되는데 아, 그래.
少し失敗してしまったのね。後ろから頭をガツンって。여신과는최강의몸과였던그녀또한실패할때가있다는것을알게되었지만두려움에떨며그녀처럼되돌아가는것이아닌앞으로나아가는것을선택합니다그리고날이뜸과동시에그들은다시고블린들의소굴로향하는데보기좋게놈들의함정에걸려버리고말았습니다무기를取れ足音数わかんないけど妙なのが混じってるホブいやゴブリンチャンピオンが하필이면수만마리중한마리만탄생한다는고블린챔피언이그들앞에있었고높은지능과피지컬로그들의공격을모두막아내며위기로몰아넣습니다고블린슬레이어는그녀의비명에정신을차릴수있었고놈을처치하기위해또다시일어났죠오이よく見ろよ고블린고블린슬레이어는챔피언에게한방먹여줄수는있었지만부상당한그의몸으로는결정타를넣을수없었고퇴각하는고블린의군대를뒤쫓지않으며이번에는그들도물러났죠どうだ命に別状はありますまいもう少し深手ならば拙僧の手には負えなかったそうか그는그녀가무사하다는것을확인하고나서야비로소움직임을멈추었습니다그리고다음날どうでしたかしら私と彼女と仕留めを共にして悪くはなかったこれが処女同金の奇跡私の方はもう清らかとは言えませんがゴブリンかええゴブリンに捕まって洞窟の中で何をされたかお聞きになりますか그녀는고블린에게당한트라우마때문에언제나불안에떨고있었지만고블린들의천적인그와함께있으면안심을느낄수있었습니다하지만모험가인그를따라갈수도붙잡아둘수도없었죠見ましたか아안심しろ傷跡は残っていない그녀는고블린슬레이어가자신을여자로봐주지않는것에조금상심했지만크게상관은없었습니다그야그의마음을움직일수있는것은오로지고블린뿐이었기때문이었죠그리고이전에잡지못한고블린들을잡기위해고블린슬레이어는무언가를준비하고있는모양인데요오라요스몬다스갔다그렇게고블린들의아지트를다시찾아가는그들중심부를향해한참을들어갔지만오늘은이전과는다르게고블린들이보이지않았고깊은곳에서고블린이라는이질적인존재와만나게됩니다그리고고블린슬레이어는가져온자루를망설임없이사용하는데그가가져온것은밀가루였죠그리고쓰러진마물뒤에서어떤거울을발견하며이번사건의진상이조금씩밝혀지게됩니다고블린가もしかしてここの奴らってこの中から飛ばされてきたんじゃないの誰かがこれでゴブリンを呼び寄せて武器を与えて根地下に住まわせて鏡はあの怪物に守らせていたということですな그거울은어쩌면이세상에고블린을데려온것일지도모르는것이었죠그리고소란을듣고고블린들이이방으로몰려오기시작합니다이번에도역시고블린챔피언을중심으로한고블린의무리가그들을덮치게되는데그는고블린들이모두이방에들어올수있도록유인했고여신관의마법으로고블린들의눈을멀게했으며벽에걸려있던큰거울을방패삼아천정을무너뜨려놈들을모두이곳에잠재울수있었습니다고블린슬레이어의일행쪽으로떨어진돌무더기는모두거울의저편으로날아갔고이것이다른세계와이어준다는것을확실하게알게된그들은더이상고블린들이쪽으로오지못하도록거울을지하수로깊은곳에던져버렸습니다그리고다시의뢰인에게향하는그전부知っていたのだろう疑われた理由を聞いても
これほどの遺跡が正確な地図はなく、ネズミ退治の依頼もなく、冒険者に放置されている。見張りでもいなければありえんことだ。사실고블린들이이번에지하에서준비하고있었던일은그녀가10년전처치한마신의잔당들이그녀에게복수하기위해뭔가를준비하고있었던것이었는데요그녀는모든사실을알고있었음에도고블린들에게보복당한것이두려워아무에게도말하지못하고있었고조용히그를부른것이었습니다아레라와에모노스아나니쓰레카에리모테아소비소간단니와고로시데모모라에즈다레니이에마쇼쓰르기노오토메토요바레타에유가どうかゴブリンから私を助けてくださいなどと。だってゴブリンに襲われればきっと私泣いてしまいますもん。그녀는고블린슬레이어에게자신을곁에서지켜달라는부탁을하지만그는더많은고블린들을처치해야하기에그럴수없다고단호하게거절하였죠하지만그녀를버리진않았습니다だが고블린이出たなら俺を呼べ夢夢の中でも来てくれるのですか。ああ、俺はゴブリンスレイヤーだからな。あなたをお慕い申し上げております。그리고일주일만에돌아오는자신의집오늘도일과했던목장주변의순찰을무사히마쳤고그는고블린의일거리가있는지길드로향하게되는데이라이와나이와요소가더이상이쪽으로고블린들이넘어오지못하기때문이었는지그가할일은점점사라지고있었습니다오랜만에찾아온병화에고블린슬레이어는안도감을느끼고있었지만그행복은오래가지못했죠자신이사는목장주변에서고블린의대군이정찰을하고간흔적을찾았고그대군은지금까지상대했던어떠한규모와도차원이다르다는것을알게되죠どうしたの?いきなり足跡があった。敵はゴブリンの王。ゴブリンロードだ。襲撃は今日か明日の夜。だから、逃げろって。そうだ。今なら、間に合うって。そうだ。ごめんね。私は逃げない。死ぬだけではすまんぞ。うん。だろうね。君が帰って来られるところ。また亡くなっちゃうじゃん。그는자신을항상같은곳에서기다려준그녀를지키기로하였고그어느때보다도무거운발걸음으로길드로향합니다스몬聞いてくれ頼みがある고블린슬레이어가頼み그는길드에있는다른모험가들에게도움의손길을바랬지만그누구도고블린퇴치같은잡일은하지않으려고했습니다どうする?どうするったってな고블린나하지만이번일에자신의모든것을걸겠다고하는고블린슬레이어의말과아도이빠요그래길드에서고블린을퇴치하면특별보수를주겠다는말에오길드からも길드からも依頼があります고블린1匹につき金貨1枚の懸賞金を出します그들은마음을움직였죠お前の田舎に出た고블린を退治したのがあいつだからと良かったですねもちろん私もついていきますよ그리고그날밤大丈夫ですよありがとうおい来やがったか놈들은지휘관이있었던만큼체계적으로움직였지만자신들이매복당할것이라고는생각지못했습니다모든일은고블린슬레이어의예상대로진행되고있었지만전술로는타파가불가능한것이있었습니다그것은바로홉과챔피언그리고고블린로드와의전면대결이었죠하지만시골이었던이곳에도높은등급의모험가는다수존재했고함정같은것이없는평지였기때문에나머지모험가들로어떻게든막을수있었습니다문제는고블린로드에게향한그였는데요역시나1대1로는쉽게이길수있는적이아니었고그는속수무책으로당하게되는데요과연그는이위기를어떻게헤쳐나갈까요지금까지고블린슬레이어였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